친구들하고 싸움 벌리지 마시고 구석 일으키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누구시죠? 저는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일월성 신부숙인입니다. 올마이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2022년 이민년 6월달에 우리 GT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6월달 GT분들의 운세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먹을 것은 많이 늘어져 있는데 가려서 먹어라. 성급히 취하게 되면 뭐 안 먹으면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란 얘기죠. 심중을 고려하시고 또 생각을 심도 있게 가려서 움직여 주시면 대박의 기운은 느껴진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뭘 뭔가 뭐 선택을 할 때 있어서 되게 신중하게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먹을 것은 지천에 늘어져 있다마는 어떻든 좀 가려서 먹으시면 상당히 좋을 듯 하십니다. 또 어떻든 관제도 두르시고 시비도 두르시니 운전하시고 하실 때 송사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요. 또 주변에 친구들하고 싸움 벌리시지 마시고 구석 일으키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분들 6월달에 조금 금전에서의 운이나 직장에서의 운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직장의 운은 변동하지 말아라 소리가 나오고요. 금전의 운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재투자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두르지 마시고 심도 있게 가려서 투자를 하시면 대박의 기운은 느껴지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박의 기운이 느껴진다. 네. 그러면 이분들 조금 6월달에 이거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 조심하시는 건 비가 오고 비가 자주 오고 길거리가 미끄러울 수도 있지만 6월달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라는 운세가 들어가 있고 계단에 내려가시면서 자빠지라는 운세가 있기 때문에 골절, 낙상, 사고수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운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고수가 빈번하게 노출되는 격이 있으니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6월달 우리 GT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6월달에 저기 모두 다 모든 것을 다 투자하실 때는 신중을 고려하시고 직장을 이동하신다든지 다 사업체를 다시 차린다 하더라도 심도 있게 상의를 하시고 의논하셔서 차려주시면 더욱 좋은 대박의 기운을 느낄 것으로 느껴집니다. 사주 팔자 갖고 찾아오시면 정확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